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영업부 곽상준입니다. 네. 자, 지금 오시기 전까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자, 바로 출발할까요? 어떻게 좀 시간 좀 드릴까요? 네네. 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네. 일단 미국 시장 정리하고 한국 시장이 어제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시장이 어제 정말 시장은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아요. 특별히 거래소 기준으로는. 글쎄, 코스닥은 또 폭등했대. 네, 코스닥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바이오 지수가 무려 5% 올랐어요. 와. 업종, 아,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랐구나. 업종 지수 5% 오르는 거는 폭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오른 거예요? 외국인들이 약 한 1,100억 정도 수준의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 1,400억 정도 1,600억이네요. 1,68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코스닥에서? 했고요. 예, 코스닥에서 와. 해줬고 기관도 4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그 바이오를 많이 산 건 아닙니다. 그 외국인들은 제조업 종을 많이 샀어요.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예, 1,26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제약은 465억 샀고 다음으로 하드웨어 213억을 샀는데 기관이 여기에다가 추가로 제약을 한 330억 가까이 샀습니다. 제조도 330억 정도 샀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매수가 상승이 많이 되어진 건데 네. 일단 기존에 많이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학회 시즌이 와요. 학회? 네. 아, 바이오 맞죠. 세미나들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렇지. 미국이나 이런 네, 데에서 네, 암 학회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요한 바이오나 제약 회사들이 가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예, 예, 그런 걸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가끔씩 선정이 되는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네. 빅 파마들 소위 말해서 뭐 파이자라든가 이렇게 해외 큰 제약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한꺼번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 기대감이면 뭐 지난 한 며칠 동안 쭉쭉 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항상 비합리적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 비합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의 갭을 우리가 네.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아. 사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지만 항상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지 이거 보고 뛰어들면은 사실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끝나기 전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건 사실 제가 할 말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제약바이오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좀 나을 테니 네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이제 빠져요. S&P가 0.39% 빠졌고 다우는 0.79%, 나스닥은 0.23% 빠졌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0.98% 빠졌는데 오늘 과연 한국 시장 바이오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관심사항이고요. 다우는 오늘 저 블룸버그 보니까 원먼스가 한 달 내로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저게. 하루 낙폭으로는 고점 대비 네. 고점 한 400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그런 거죠? 네네. 네. 반도체 지수는 거의 보합 0.0087% 올랐으니까 거의 네. 보합이었고요. 유로 달러는 1.1339입니다. 여전히 약세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회복이 돼야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주식을 할 텐데 유럽 경기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유럽이 뭐 추가적으로 또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당히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제대로 잘 쓰지 않고서는 제 생각할 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에 걸려있는 이렇게 목에 딱 걸려있는 이 과실을 넘길 방법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자본을 때려 박아가지고 자본으로다가 시장을 올리고는 있으나 네. 계속해서 한계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계속 쉽게 말하면 목에 가시가 크게 박혔는데 물을 꿀떡꿀떡 막 먹어서 네. 넘기려고 하는데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지금. 네, 상황 딱 걸린다.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핀셋 갖고 뽑아줘야 되는데 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이런 일을 아무도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재정 정책으로 푸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봐보니 이거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딜레마 속에 계속 빠져 있고 유럽은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고 미국 달러는 96.53달러
올랐죠 더. 예. 예, 별로 한국 입장에선 좋은 뉴스는 아니고 달러원은 1128원 30점까지 갔습니다. 예. 그다음 달러 위안은 어제 장중에 한국 시장 장중인 6.7이 깨졌었는데 다시 6.7을 회복하면서 6.7069. 어쨌든 계속 밑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요거는 뭐 한국 주식 시장 입장에서 나쁜 뉴스는 아니다. 중국 이렇게. 주식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면 오늘 미국 시장이 왜 빠졌느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제 끝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3월 2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제 사인을 할 것이다,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좋은 게 나와? 이런 의혹을 드디어 시장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2월 달 동안에 우리가 봐온 건 뭐냐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서 다들 붕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우려 속에 있다가 아 이제 해결을 하나보다. 협상이 도출이 될 것 같아. 합의에 이를 것 같아.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것을 이미 사전에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벤트가 나기 전에 항상 먼저 녹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왜냐하면 시장은 미래를 땡겨가지고 현재 평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을 내가 지금 먼저 예측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투자하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몇 개월 미래를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땡겨서 시장에 녹이고 있는데 그럼 이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그럼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혹이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2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내려주고 조금 수입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지금까지 땡긴 거에 대해서 아우 겨우 우리가 이거 보려고 한 거야? 라고 잠시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블룸버그 이 화면에 네. 저 앱에 탑으로 들어와 있는 제목이 아티클의 제목이 이거네요. 트럼프 and C are close to a deal. 그러니까 딜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네? 마무리하려고 네. 그러는데 but the trade war isn't over.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걸 이제 곽도기 부장께서 얘기하고 어제 미국 주시장이 빠진 거는 사실 이런 센티멘트리 네. 센티멘탈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지금부터는 네. 아마 그래서 협정문에 사인하더라도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파죽지세로 올랐던 지금 한 11% 올랐거든요. 1, 2월 달에. 오름폭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물론 12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1, 2월 달 상승폭으로만 보면 지수가 11% 이상 올랐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부터 약간 주고받는 밀당이 시작이 될 거다. 지수.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낸다면 뭐 모르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흐름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확실히 핀치에 몰려 있었던 것은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충분히 한번 쭉 다 땡겨 올리고 나서 좀 쉬고 있는데 반면에 아 이제는 중국은 아 이거 풀리는구나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요? 네. 근데 중국도 3대 중화권 지수가 있어요. 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있고 네. 선전 성분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 지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올해 들어서 선전 성분 지수가 아주 탁월하게 퍼포먼스가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IT 또 민영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고 항생에는 이제 큰 기업들 네. 그리고 아니 저 뭐죠 상하이에는 국영 기업들 네. 큰 기업들 이런 게 많다고. 근데 그 추이를 보면 선전 성분 지수가 아주 탁월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한국 주식만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이런 살짝 오르다 마는 지금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도 못 따라가는 애매한 상황인데 그건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에 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는 2.72로 1.12% 하락, 2년물은 2.54로 0.64% 하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강세. WTI 원유는 1.1% 올라서 56.45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금값은 요즘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약 0.9% 내려서 1,287달러 온스당 기록을 하고 있고 예. 구리 가격도 0.5% 하락. 브라질도 1% 하락. 이렇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은 WTI를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토탈로 쳐보면 한국 네. 시장이 오늘 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인텔 1.2% 상승했고 아마존 1.4% 상승했고 네. 페이스북은 3.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주들하고 약간의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기술주 섹터가 꼭 나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어제 말씀드렸던 테슬라 오늘도 3% 빠집니다. 네, 이제는 테슬라가 이제 경쟁 격화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52주 신고가 내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보잉 1.8% 빠졌습니다. 이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이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 조금 주춤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이 보잉의 주가 하락에서 이제 네. 포착이 되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요? 왜 보잉을 보면 그걸 알아요? 예, 보잉이 네. 지금 무역 협상에서 최고로 수혜를 받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네. 물품 뭘 사주겠어요? 콩 비행기? 사주고, 예, 네. 콩 사주고 이제 돈 되는 거는 사줄 게 비행기거든요. 네. 거기서 뭐 전자제품 살 건 아니니까 미국에서 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죠. 네. 또 베트남도 많이 샀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뭐 네. 네. 베트남에서도 엄청나게 샀고. 트럼프가 어디 외국 여행 가면 보잉 오르더라. 외국 출장이지 여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비행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 미국하고 이제 저기 유럽 에어버스. 연합 에어버스밖에 없으니까요. 에어버스. 중간치기는 이제 네. 브라질에서 잘 만들어요. 아 그래요? 소형 중소형 비행기? 브라질이 중형 비행기의 마켓셰어 1등이라고 모르죠. 아, 뭐 한 100명 브라질이 타는 그냥 거예요? 콩이나 키우고 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네. 항공기가 또 그렇게 앞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형 항공기. 민영 민간 항공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과 협상 타결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표는 대체적으로 부진합니다. 12월 건설 지출이 마이너스 0.6%. 예상이 0.1이고 이전이 0.8이었는데 그보다 상당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역시나 뭐 12월 달 거는 계속 안 좋고요. 그다음에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63.4에서 61.1로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아졌네요. 네네. 전반적으로 뭐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준을 묶어둘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한국 시장으로 이제 이걸 돌아서 보면 네. 시간 충분합니다. 예, 늦었다고 충분해요. 생각해서 너무 빨리 갔네. 아니 이제 각도 부장은 제 시간이 온 거야. 근데 네. 정프로가 시간 컨트롤하면서 민대표를 몇 분 못 끝낸 거지. 네. 거래소가 어제 오르다가 어제 사실 올라도 되는 장이었는데 네.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1,300억 가까이 1,25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나머지 주체들은 사주었는데요. 자동차가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네. 현대차. 예, 그러니까 그 대치기 당한 거죠. 그러니까 IR을 했잖아요. 정의성 이 신임 부회장이 나와서 앞으로 나 우리는 뭐 이렇게 투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주 환원 정책도 할 거고 해서 쭉 올랐던 게 네. 돌아미 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 있는데 뉴스에 포착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키가 없어도 열쇠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시동 거는 시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현대차가 이제 그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옛날 소우카 같은 거 보면은 핸드폰으로 공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드디어 이제 IoT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겠구나. 사물 인터넷. 예, 사물 인터넷이 이거를 기점으로 시작이 될 거구나.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시장에서 5G를 하면 통신 장비 업체들 쪽으로만 주로 갔는데요. 요 국면이 넘어가서 다음 국면 그게 언제쯤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국면에 가면은 이 IoT 관련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반응을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럼 우리 집은 안 돼요. 네. 근데 신형 아파트 같은 새로 만드는 아파트는 네, 신축 아파트 이런 데는 그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 본격화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자리를 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실물로 따져서 내년 이후에 터진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앞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있었던 그 바이오 주식에 어제 있었던 상승도 사실 정확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올라? 막 이러는데 따지고 봤더니 이제 학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뉴스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냥 사전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15년부터 IoT에 관련된 투자를 했거든요. 아, 지루하대. 왜냐하면 그때 2015년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고에 세상이 통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 대 냉장고하고 다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 IoT 기업이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거기에 IoT가 들어가면 이제 각 기계마다 센서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은 센서 만들고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네. 이익을 봐요. 근데 IoT의 핵심은 그건 아니거든. 네, 그렇죠. 이거를 예, 운영 체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보면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냥 IoT. 그래서 5G가 더 내실 있게 재료로서 가더라고. 왜냐면 5G는 실제로 네. 매출로 이어질 게 뻔하거든. 근데 IoT 뭐 이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 또 좀 더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흔히 쓰는 나라도 없거든요. 그냥 원 오브 컨셉으로 쓰는 말인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이 그때인지는 모르겠는데 right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이. 네, 원래 우리가 투자할 때 그 네. 타이밍 맞추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앞서고 뭐 생각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투자 실수가 저런 거죠. 너무 빨리 투자. 너무 빨리 투자. 네, 너무 빨리 투자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산업이 시작이 되면 이제 내 수중에는 그 투자 그 항목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너무 지쳐가지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상 보통 매출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팁을 하나 드리면 적으세요. 다음 분기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네.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뭐 그 업종의 과거 최근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일 모두에 먼저 업종을 말씀드렸던 사실은 그 청취자분들한테 적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직접 좀. 아 우리도 뭐 적어야 될 것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했었던 게 OLED 얘기를 막 드렸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OLED는 산업이 커진다. 두 가지 방향으로 커지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삼성이 대형 OLED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새로 공장 깔으려면 라인을 새로 증설을 해야 되고 라인을 그치. 증설을 한다는 건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를 놓고 한다면 이제 소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LCD에서 OLED 시장으로 바뀌면 LCD를 대체하면서 그만큼 많은 물량을 쏟아낼 것이니 그 관련주들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재 기업이라든가 장비 기업들은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두 분기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바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빠르게 타이밍을 좀 맞추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잠깐 딴 길로 빠졌었고요. 네. 그 거래소에서는 그 의약, 기계, 증권 순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고 전기전자, 금융, 자동차 순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충분히 사놓았던 전기전자 쪽에서는 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가치가 있는 주식인데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전기전자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에서는 뭐 바이오 지수가 5% 이상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집중이 됐고 실제로 근데 내용을 보면 제조업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럼 소위 말하는 몇 가지 장비 업종이나 이런 업종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이제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네. 바이오 투자. 이거는 약간 테마성이라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 중에 바이오 투자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밸류를 찾아,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기술 투자가 어떻게 될지, 얼마 어떻게 팔아질지, 우리가 적어도 한미약품도 봤지만 사준다고 해놓고서 계약금만 주고 이렇게 뭉개다가 한 2년 뭉개다가 아 이거 못하겠어 니네 다시 갖고 가 하고 계약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네.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밸류를 따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겨라. 바이오 투자는? 바이오 투자를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러면 누가 바이오 전문가냐.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전문가다. 아, 그러면 누가 최고로 잘 알겠느냐. 업계를. 해당 업계에 있는 애들이 제일 잘한다. 예, 사실은 셀트리온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먹은 사람들 의사들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내용 아는 사람들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제약 업체 중에 다른 바이오를 살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제약 업체들이 있어요. 대형 제약 업체들 중에. 그러니까 이거 그 주가의 뭐랄까 변동성, 소위 말하는 위쪽으로 빵빵 튀는 변동성은 좀 적어요. 근데 한국의 대표 그 제약 업체들 중에서는 바이오가 어떤 데 투자하면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애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약 업체 중에 바이오를 선별할 수 있는 기업. 네,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면 위험도 조금 덜하면서 만약에 과실이 생기면 과실을 따먹을 수도 있으나 주가가 막 단기간 단숨에 뭐 50% 100% 오르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로 단숨에 40% 50%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 그 네. 말씀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이 대박 계약을 터뜨린 게 2014년입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네. 전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제가 뭐 라디오 방송 송경재예요. 거기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한미약품 회장님이 임성기 회장님이에요. 임성기 회장인데 네. 이분이 그 5, 60년대 뭘로 돈을 벌었냐면 성병치료제로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약국을 했거든. 약사 출신이라고. 근데 이 제약업계 굉장히 폐쇄적이라 가지고 제약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이렇게 골프도 치고 저녁 모임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런 얘기지. 야, 한미의 임 회장이 한 건 했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보령제약이다. 예를 들면 동아제약이다. 다 친구들 선후배들이에요. 대부분. 뭐 중대약대 출신들.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서울대학대 출신. 그러면 야 옛날에 같이 했는데 우린 왜 못해? 그 딱 돌아가지고 야 R&D 실장 오라 그래. 빨리 알아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산업에 굉장히 순기능을 해요. 네. 그 약간이 탐욕적인 거지. 왜냐면 시기 질투 이거 건강한 거라고. 그런 다 그런 게 한 5년 지나면 제2의 한미약품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런 반열에 있는 제약회사 그거는 선구안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왜냐면 여기 이 회사는 또 지금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생기고 있다고. 그렇죠. 네. 안정성 있죠. 카피약이 그냥 팔고 있고 꽝은 아니거든. 네네. 그건 나는 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 시대 그 아마도 들어가 보면 그 세상이 크지 않을 거예요. 지들끼리 다 서로 알아. 그러니까 어디 누구와 연구원이 어디 들어가 있어 이러면 쟤는 할 수 있는 애야, 할 수 없는 애야 하고 업계 내에서는 다 구분이 돼요.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 저희 업종에서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바로 저는 알 수 있어요. 몇 마디만 딱 나눠보면 이 사람 가짜다 진짜다 바로 구분되거든요. 예, 저 댓글만 봐도 이 댓글을 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도 느낌이 와요. 한 줄짜리 댓글 경계령이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업종에 있어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쪽 의약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선별해 내려고 딱 마음 먹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 업체들이 위험에 뛰어들 필요 없고 조그만 돈으로. 자본금 우리 이거 할 건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 너 잘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한 50억 도와줄게 해봐 이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터지면은 그 지분 가치만큼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당 업체만큼 성장은 못하더라도 네. 성장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자 근데 제가 뭐 회장님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순기능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약 업종 내에서도 그럴 만한 반열에 있는 회사는 여러분들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거의 그룹이 해체된 상태에 있는 모 그룹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 연말에요. 회장들 연말 송년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자리 딱 앉으니까 옆에 그 양반이 이제 김 씨야. 네. 그리고 옆에 있던 이 회장이 아이 김 회장 뭐 절로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 그 골프장도 없는 게 뭔 회장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뿔딱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때려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룹에 엄청난 부담을 줘가지고 실제 얘기예요. 네, 네. 네? 클럽하우스만 막 400억씩 들여 막 이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거의 계열사에서 다 회원권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네. 탐욕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 회사를 잘 선고하는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뒷얘기 많이 알고 계시네요. 우리 김프로님. 30년이잖아. 네.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바이오 요런 댓글은 쓴 사람은 얼마 버는 건지 좀 맞춰주세요. 바이오는 뜨거운 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댓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바이오는 굉장히 어려우니 그냥 바이오를 생으로 들어갈 생각보다는 뭐 제약회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것도 오늘 저희한테 알려준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고 야. 오늘 이제 내용은 다 끝났죠? 코스닥 네. 시장 올라가는 거는 한번 오늘도 한번 보십시다. 네, 어제 거래소 빠지는데 코스닥이 2점 몇 퍼센트 오르는 거 보고 야 이 희한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 조짐이 사실 1월 말부터 나타나긴 했죠. 아, 시장 분위기가 뭐냐면은 돈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상승이 맞죠. 아니고 돈이 돌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하는 지금 소위 말해서 전업 투자자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소위 개미 투자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선수들만. 네, 현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쑥 지금 IT에서 쭉 다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IT가 전망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몫 지금 챙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빠지는 거죠. 이게 사실 시장 질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단기적으로만 흘러가서 저희는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전체에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꾸 이벤트가 네. 자신 없고 이 초보 투자자들을 자꾸 체념하게 만드는 장이지. 지난주 목요일도 그렇고. 뭐야 그러고 겁나서 확 네, 네. 네, 손절. 계속 채로 걸르고 있군요. 네. 요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 페이지 2 라이브도 이제 또 인사를 드리고 네. 내일도 찾아뵈야 되겠네요. 자, 오늘 어제보다 약간 청취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 유튜브 라이브 기준입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시장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대부 관련해서 좀 실망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뭐 구원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끊임없이 꾸준히 공부하셔야 끊임없이 아니, 내가 볼 때는 예. 그런 거 아니고. 쇼미더머니를 3개월 만에 처음 올리니까 그것도 들으시나고 지금 안 들어오고 지금 아침부터요? 쇼미더머니 그 제목이 얼마나 선정적이야 쇼미더머니 요 쇼미더머니 자 쇼미더머니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진용 박사의 그 지구본 연구소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네. 다음 요번 주에 또 녹음하잖아 우리 토요일날 네 아, 기대해 주십시오 요번 주말에 또 올라가는데 어느 날일까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뭐 많은 예측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느 날가 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